힘들죠? 네, 원래 이 부분은 저 어디든 학생들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22페이지. 22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시면 자 지금부터 어림셈법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비율분석법 이런 게 있는데 지금부터 아주 불합리한 가정을 한 두 가지 정도 할 겁니다. 어떤 가정이라고요? 불합리한 가정 할 건데 일단은 얘네들은 처분하지 않는다.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에서는 뭐라고요? 처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일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소득이 뭐라고요? 영원히 발생한다. 그래서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겁니다. 투자액하고. 그래서 A, B, C, D가 있는데 투자액하고 뭘 비교한다고요?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데 투자액이 똑같다면 소득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겠죠? 반대로 소득이 똑같다면 투자액은요? 작게 투자한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히 비교하는 걸 뭐라고요?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소득이고 이걸 투자액이라고 하죠? 투자액이라 하는데 여기까지 소득을 보겠습니다. 순영업소득까지는 여기까지는 네, 여기서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은행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득은 내가 가져갈 소득과 누가요? 은행이 가져갈 소득 섞여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투자액하고 비교할 때는 총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총 투자액이 뭐냐? 예, 얘랑 합친 거 있죠? 요걸 총 투자액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은행이 여기서 가져갔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 여기는 내가 가져갈 소득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득하고 비교할 때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지분 투자액. 자 이거 적어놓고 나면 무지장 복잡한데 어쨌거나 요 두 놈은 조소득이죠. 무슨 소득이라고요? 조소득이다. 어쨌거나 조소득인데 예, 암기하세요. 조순 전후 할 수 있죠? 뭐, 조순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얘는 이제 어림셈법입니다. 어림셈법이 무슨 영어가 아닙니다. 어림 잡아서 대충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박스를 그려놓으면 무지막지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딱 쪼갠 다음에 얘는요, 승수법 해줄게요. 얘는 뭐라 할까요? 수익률법이다. 수익률법이다. 이렇게. 얘는 무슨 얘기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게요. 자, 밑으로 얘는 소득이 들어갑니다. 밑으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소득이 들어가고, 위로요? 투자액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겠죠? 그래서 투자액은요? 작게 투자한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 비율 자체가 얘는 작을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뭐 할수록 하고요? 작을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거꾸로 해준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거꾸로.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투자액을 집어넣습니다. 위로 뭐 집어넣어요? 소득. 투자액은 작게 투자하는 게 좋죠? 소득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죠?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얘는 클수록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뭐 할수록요? 클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 박스를 딱 그려놓으면 거의 막 무지막지하게 복잡합니다. 거의 무슨 우주선 설계하는 것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자 이렇게 볼게요. 어쨌거나 얘들은 요거는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요거의 역수는 이거고 이거 역수 이거란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박스를 딱 그려볼게요. 얘는 뭐랄까요? 조순 전후다. 조순 뭐라고요? 전후 딱 적어놓은 다음에 자 밑으로 소득이 들어간다고 했죠? 밑으로 얘는 조소득을 집어넣습니다. 얘는 뭐랄까요? 순영업소득을 얘기해요. 그리고 얘는요? 세전현금수지. 얘는요? 세후현금수지. 근데 얘 두 놈은 총투자하고 비교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위에다가 총 투자액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총. 얘도 뭐라고요? 총 투자액. 여기서부터는 뭘 집어넣으면 돼요? 지분 투자액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 자, 이렇게 너무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순 전후 한 다음에 요 두 놈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 투자액. 요 밑에 놈은요? 자, 지분 투자액 비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전부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얘는 뭐라고요? 뒤집어 놓은 건데, 얘는 조금 이따 뒤집을 겁니다. 어차피 얘도 뒤집히려는데, 나중에 뒤집을게요. 어차피 뒤집히려는 확실한데, 자, 여기부터 뒤집어 놓을게요. 이렇게. 여기는 순 영업소득. 얘는 뭐랄까요? 세전 현금 수지. 얘는요, 세후 현금 수지. 자, 그리고 요거는 총 투자액. 여기서부터는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 집어넣으면 됩니다. 뭘 집어넣으라고요? 지분 투자액.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름. 요거는 일단은 종합자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투자론에서는, 자, 투자론에서는 수익률, 배당률, 할인율, 환원율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수익률, 종합할인율, 종합환원율, 총자본수익률, 총자본환원율 다 똑같이 씁니다. 얘는 뭐랄까요? 세전수익률. 얘는 뭐랄까요? 세후수익률 해주면 돼요. 자,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아주 씁니다. 자주 쓰는데 지분배당률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뭐 쓴다고요? 지분배. 그리고 요거는 결과적으로 자본 회수기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회수기간이 된다. 그리고 요거를 볼게요. 얘는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총투자액이죠? 총투자액 아닙니까? 총투자액이라는 게 결국은 저기 8억이죠? 8억. 8억이죠? 부동산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치분의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이 조소득이라는 자체는 경비를 뺐어요? 안 뺐어요? 경비를 하나도 안 뺀 거죠? 경비를 하나도 안 빼놓고서 이거를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갈비 팔은 돈은 5억이죠? 그죠? 갈비 팔은 돈이 5억인데 매출액이 5억이라고 해서 수익률이 좋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갈비 매출액은 5억인데 경비는 10억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맨날 손해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이다 해서 뭐라 한다고요?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해서, 자, 이 비율 분석법적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디 쫓겨났다고요? 비율 분석법으로 쫓겨났어요. 에이, 그림.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비율 분석법 알아보겠습니다. 비율 분석법은 요 세 놈은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다른 것들은 뭐 거의 안 물어보고 요거 자주 물어봅니다. 얘는요, 대부 비율이다. 자, 대부 비율 영어로 LTV 이렇게 얘기합니다. Loan to Value 해갖고 이렇게. 자, 대부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부동산 가치분의 대출액이 차지한 비율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자, 맨 왼쪽 볼게요. 맨 왼쪽에 부동산 가치가 8억이죠? 8억분에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고요? 3억 빌렸죠? 8분의 3 한 걸 뭐라고요? 대부 비율이라는 겁니다. 맨 왼쪽이죠, 왼쪽? 부동산 가치가 얼마라고요? 8억.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고요? 3억. 이걸요? 대부비율 하는데, 자, 지금부터 대부비율, 융자비율, 대출비율 다 똑같은 겁니다. 저당비율도 다 똑같은 거고, 담보인정비율 다 똑같은 건데, 다만 부채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하고는 다른 용어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뭐는 다르다고요? 부채비율은 다른 용어입니다. 자, 부채비율은 뭐냐? 부채비율은 이렇게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맨 왼쪽 볼게요. 맨 왼쪽에, 자, 8억분의 3억 한 걸 보라고요? 대부 비율이다. 근데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억 투자했죠? 5억분의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고요? 3억 빌렸죠? 5분의 3 한 걸 보라고요? 부채 비율이다. 구분할 수 있나요? 다시 해요? 8억분의 3억 하면요? 대부 비율. 5억분의 3억 하면요, 부채비율. 구분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는데, 뭘이라고요? 부채 감당률이다. 얘는, 자,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겁니다. 자, 가유순 전후에서, 거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순영업소득을 뭐로 나눈 거라고요?
부채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순영업소득은 3,000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1,000원이다. 그럼 계산하면 3이죠? 3이라는 얘기는 그 돈 벌어서 빚을 갚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디 갔어요? 순영업소득은 1,000원이고 부채 서비스액도 1,000원이다. 1이라는 얘기죠? 1이라는 얘기는 돈 벌어서 빚을 가까스로 갚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순영업소득 500원이고 얘는 1,000원이다. 그러면 0.5라는 얘기죠? 0.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도 얘는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 이 부채 감량률은 최소한 1보다는 커야 됩니다.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해. 최소한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1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채무 불이익률 마지막으로 채무 뭐라고요? 불이익률이라고 있는데 얘는요 유효조소득분에 유효조소득분에 영업경비하고 부채서비스액이 차지한 비율이죠. 이걸 얘기하는데 자 얘는 유효조소득은 클수록 좋겠죠. 경비라든가 부채서비스는 작을수록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작을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작을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그 22페이지 맨 아래쪽에 기타 분석법 있죠? 자, 회수기간법이라는 것은 자,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요 작년에 물어봤는데 또 물어볼 가능성 많지 않지만 10억 투자했는데 첫 해는 3억 들어오고 두 번째는 2억 들어온답니다. 세 번째는 4억 들어오고 이때는 5억 들어오고 3억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답니다. 그러면 10억을 투자하는데 몇 년 만에 회수되나 보겠습니다. 자, 10억 투자했는데 1년, 2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더 걸려요. 더 걸리죠? 네. 일단 3년은 더 걸리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동안 얼마 회수했어요? 9억 회수했죠? 9억. 그럼 1억만 더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4년째 5억이나 들어오죠? 그러니까 5억분의 1억만 더 회수하면 되죠? 5분의 1년 정도 더 걸린다. 그래서 얘는 0.2입니다. 3.2년. 이렇게 해서 만약에 회사가 4년 내에만 회수할 수 있다면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뭐라고요? 회수기간법을 하는데 얘는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했어? 안 했어요? 안 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첫 해는 4억 들어오고 두 번째는 6억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한 푼도 안 들어온 투자안이 있다 쳐볼게요. 자 그래도 몇 년 걸려요? 2년밖에 안 걸리죠? 그 투자하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야 막걸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만 빨리 돈을 회수할 때 의미가 있는 거고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만 화폐의 시간가치를 무시한 거 있죠? 요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전부 다 요구 수익으로 할인합니다. 뭘로 할인한다고요? 요거 할인하게 되면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요걸 가지고 몇 년 걸리나 해볼 수 있죠? 이거를 현가회수기간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현가회수기간법. 자, 그리고 그 밑에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있는데 요건 회사는 매년 뭘 작성한다고요? 손익계산서 작성합니다. 근데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차지한 비율이죠? 요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처리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발생주의가 뭐냐면 현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막 비용으로 처리하고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반드시 기억할 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있죠? 요 두 놈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할인 현금 수준소법 세 가지 있죠? 요 세 놈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플러스 1이 할 거고 뭐라고요? 현가회수기간법. 요 기억하세요? 자주 물어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7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조소득 승수란 어디 갔어요? 요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 순영업소득에 대한이 아니라 조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배수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조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배수다. 자 지분배당률은 요걸 얘기하죠? 그리고 지분배당률이란 지분투자액에 대한 세후연금수지가 아니라 지분투자액에 대한 세전현금수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틀렸네요. 자 부채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부채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대출자는 부채감당률이 1 이하일 걸 요구합니까? 1 이상일 걸 요구합니까? 1 이상일 걸 요구한다. 그 다음에 조소득 승수 요걸 조소득 승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요 안 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은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 있죠, 요거. 종합환원율은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을 말하며 종합환원율의 역수가 요거 뒤집어 놓은 게 요거라겠죠? 순소득 순수. 요걸 뒤집어 놓은 게 이거죠? 그러니까 종합자본환원율의 역수가 뭐라고요? 순소득 순수다.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8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상가 건물의 지분 투자액이 6천만 원이랍니다. 얼마라고요? 6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이 지분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가 300만 원이랍니다. 그럼 지분 투자액분의 순영, 자, 세전 현금 수지, 요거를요, 지분 배당이라는 겁니다. 자, 지분 배당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죠? 그죠? 그리고 요거 맞네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그러니까 5% 맞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기 자본 8억 이외에 은행부터 6억을 대출받았을 경우에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은 내 돈 투자액분의 은행 돈을 차지하는 비율이죠?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8억 투자했죠?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6억 빌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0.75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0.75.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순영업소득이 2,400만 원이고 총투자액이 3억일 경우에 종합자본환원율은, 요걸 얘기하죠?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총투자액이 3억이죠? 3억분의, 자,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2,400이라고 했죠? 2,400만 원. 자,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자, 8% 맞을 겁니다. 8% 계산해 보세요. 자, 네 번째, 자,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5억이랍니다. 총액 얼마라고요? 5억짜리랍니다. 5억. 5억인데 이렇게 보니까 은행에서 2억을 빌렸답니다.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고요? 2억. 그다음 내 돈 얼마 투자했다는 얘기야? 3억 투자했죠. 그러면 항상, 자, 이 대부 비율이라는 게 5억분의 2억 있죠? 여기 대부 비율입니다. 40%네요. 그럼 내 돈은 3억 투자했죠? 5억분의 3억. 이걸 뭐라고요? 지분 비율이 하는 겁니다. 자기 자본 비율 60%가 되겠네요. 몇 프로라고요? 60%. 이게 틀렸습니다. 75가 아니라 뭐라고요? 60%. 부동산 가치 중에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 있죠? 이걸요? 자기 자본 비율이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느낌으로. 무슨 비율이라고요? 자기 자본 비율. 그 다음에, 자, 부채 감당률은, 이거 다시 해요? 안 해도 되겠죠? 물어보고 한 번도 다시 한 적이 없네요. 괜히 물어봤네요. 자, 여기 이렇게 일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올해 요번에 꼭 합격하실 겁니다. 네?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그 나머지 안 오신 분들은 합격은 하되 그 가까스로 깐당깐당 이렇게. 네. 아, 똑같으면 안 되죠? 나와서 고생한 분하고 똑같으면 안 돼. 둘 다 합격하셔야 되는데, 학원 다니신 분은. 여기 분들은 여유있게 합격하시고, 나머지 분들은요, 깐당깐당. 자, 그래, 나머지 분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좀 이상한 놈이 와서 헛소리 했다고 하겠네요. 자, 거의 부채 감당률이 1.25가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1.25.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천만 원이랍니다. 얼마라고요? 천만. 자, 그러면 요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죠? 네. 요거 이하가 돼야 1.25가 넘어가는 겁니다. 네. 요거보다 차가야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그럼 요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이게 1.25를 충족하는 최대의 부채 서비스액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요때는 이때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넘길 수 있죠? 얘를 넘기면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 바뀌어요? 곱하기. 그리고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얘를 얘로 나누면 돼요. 얘를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얼마 된다고요? 800만 원이 됩니다. 얼마 된다고요? 800.
자, 이,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부채 감당률 1.25이고 순영업 소득이 1천만 원일 경우에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최대의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라고요? 800만 원이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금융론을 볼게요. 자, 뭐 할 만한가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조순 전후. 자꾸 이상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조순 전후. 한 다음에 조순은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투자액.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금융론 알아보겠습니다. 뭘 알아본다고요? 자, 금융론도 전통적으로 한 여섯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라는데, 그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이 자금의 조달이죠.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금융이라는 것은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걸 금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화폐만의 자 수요 공급에 따른 독립적인 유통이 있죠. 이걸 금융이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얘는 자금의 공급자고 좀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 얘는요 돈이 꼭 필요로 하는 자, 자금의 뭐라고요? 수요자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갑이라는 사람이고 얘는요 을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1억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7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3천만 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데 을한테 가서 친구야 나 7천만 원만 3천만 원만 빌려달라 할 수 있죠. 이걸 대여해달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요? 금융이라는 겁니다. 이때 화폐가 원래 개입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내가 여기 이마트에 가서 물건 구입한다. 그럼 물건 구입에 대한 대가로 화폐를 지불하는 거죠. 학원에 와서 등록하려고 한다. 그러면 교육 서비스 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금융은 재화나 서비스에 개입 없이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걸 금융이라는 겁니다. 아, 돈만 간 거죠. 금융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을아, 내가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예, 갈비집, 나는 7천만 원 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3천만 원을 출자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대여해달라는 거하고 출자해달라는 건 의미가 틀린 겁니다. 알겠죠? 출자라는 것은 동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동업하자. 그래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자본금의 형태로 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7대 3 나눠 갖지 할 수 있죠. 손에 나오면요 7대 3 까진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다 뭐라고요? 금융이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자 친구지간에는 얼마든지 말로만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말로만 출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자 최소한 뭐 신용도 좀 있어야 되고 담보도 잡히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빌렸을 때는 이제 그 자 뭐야 차용증서 이런 거 써줘야 됩니다. 뭐 써준다고요? 차용증서를 써줘야 되고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 지분증서다 해서 넓은 의미의 지분증서입니다. 지분증서다 해서 서면 날인할 수 있죠. 다. 근데 이거를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유가증권. 그래서 자 이때는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채권은 자, 이 수표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다 종이에 적어서 발행하는 겁니다. 돈을 빌렸다는 증빙입니다. 뭐라고요? 근데 이걸 함부로 아무나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상당한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로 이제 국가라든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정도에서 발행하는 걸요. 공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공채. 회사도 이제 그 상장 법인에 한해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걸 회사채다. 혹은 뭐라고요? 사채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 주권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는데 주권은 주식을 얘기합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주식. 그래서 어떤 회사가 총 10만 주를 발행했다. 네, A라는 회사가 뭐 몇 줄 발행했다고요? 10만 줄 발행했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들어가서 10줄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10만 분의 10만 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주인의 형태.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익이 생기면 10만 분의 10만 큼 얘한테 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채권하고 주권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채권은 돈을 빌린 다음에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확정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주권은 그게 아닙니다. 주권은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배당한다 해줍니다. 실적 배당이 뭐예요? 아, 이익이 생기면 배당하는 거죠? 이익이 안 생기면 배당할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린 다음에 차용증서나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을요, 부채금융이라 하는 겁니다. 무슨 금융이라고요? 부채금융. 그 다음에 돈을 주인의 형태로 참여시키면서 지분증서나 주권을 발행하는 금융을요, 지분금융이다 하십니다. 아겠죠? 그러면 우리 그 교재를 볼게요. 23페이지 왼쪽 보면, 자,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있어 없어요? 있는데 거기 보면, 자, 이거 부동산과 관련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소비금융 같은 거 있죠? 아파트 구입하기 위해 돈 빌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대표적인요, 부채금융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나중에 주택으로 갚겠다는 사채 있죠? 이거 발행할 수 있네요. 이런 것도 대표적인 뭐라고요? 부채금융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죠? 여기 있다 할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특수한 형태의 부채금융입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인 ABS라든가 MBS 같은 거 있죠? 이것도 대표적인 답을 하고요, 부채금융입니다. 채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분금융은 오늘 다 할 겁니다. 이런 거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있는데 얘네들도 돈을 긁어 모으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거 대표적인 뭐라고요? 지분금융이고,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 조인트 벤처 같은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돈을 긁어 모으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주식과 유사한 것들 있죠? 이걸 발행하는 형태의 답을 하고요, 지분금융이다. 오늘 이런 거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자, 그러면 이 부채금융과 관련돼서 공부할 내용은 딱 네 가지입니다. 딱 몇 가지라고요? 자, 맨 먼저 돈을 은행은 막 무턱대고 많이 빌려줘요? 아니면 지들도 법칙을 정해서 빌려오려고 해요? 예,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 있죠?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중에 5%로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질 수 있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은행은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가, 이자율과 관련된 얘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돈을 1억을 빌려줄 테니까 만기에 한꺼번에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쪼개서 갚으라 할 수 있죠.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 요거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원리금 상환 방식이다. 자, 마지막으로 유동화 제도라고 있는데 얘는 돈 한번 빌려주면 10년이고 20년에 걸쳐 받을 돈이죠. 이 채권을 누구한테 팔아치우는 겁니다. 그럼 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 돈 가지고 또 빌릴 수 있겠네요. 이런 거를 유동화 시킨다 해줍니다. 유동화라는 게 뭐냐면 장래 받을 채권이죠. 이걸 당장 현금화 시킨 겁니다. 당장 팔아치운다는 얘기죠. 유동화 시킨다. 그리고 요거와 관련돼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서 리츠 회사 있죠.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공부할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사이드엔 내용 있죠. 요거 좀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을 먼저 갖춰볼게요. 59번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59번 있죠? 다음은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용어 및 기초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은 수수료를 공제한 실제 융, 아니, 2번부터 먼저 할게요. 2번. 2번부터 보자. 자, 융자 과정에서 대출자가 여러 가지 명목의 대출 수수료를 공제하고 융자해주거나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원래 만 원을 빌려주기로 해놓고서, 물론 사채업자들 같은 경우 있죠? 사채업자는 수수료 한 천 원 떼고서 얼마죠? 9천 원만 주기도 하죠? 사채업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자 받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자, 10%에 여기다 10%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10%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죠? 여기에 10%면 1,000원 아닙니까? 맞죠? 1,000원. 아, 5% 하면 얼마라고요? 500원 받는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5% 이자를 받는 겁니다. 여기다가 5%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다 5%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이번에 다시 융자 과정에서 대출자가 여러 가지 명목의 대출 수수료를 공제하고 융자를 해주거나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실제 융자액은 계약 융자액보다 작아지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1번 볼게요.
대출금에 대한 상환은 수수료를 공제한 실제 융자액이 아닌 계약 융자액 전액에 대해서 이루어지므로 차입자가 지불하는 실제 이자율은 계약 이자율도 높아지는 겁니다. 원래는 금리가 몇 퍼센트라고요? 만 원에 대해서 500원 납부하게 되면 5%죠? 네. 근데 실제는 9,000원 빌려서 500원 갚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9,000분의 500 하면 얼마가 아니면 5.6% 정도 나옵니다. 몇 프로 하고요? 5.6% 이런 식으로 실제 이자율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3번 볼게요. 부동산 융자의 이자율은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있으며 항상 이 이자율은 융자 원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융자 잔금 있죠? 융자 잔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조기 상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조기 상환 시에는 잔금의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융자 계약 시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20년간 빌려주기로 했는데 3년 만에 갚는다. 그러면 지들도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그 조기 상환 수수료 같은 거 부과하려고 하겠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대출 상환 기간이 길수록 자금 수요자는 매번 상환 부담이 가벼워져서 부동산 수요는 증가할 수 있죠. 자, 1억을 빌려주면서 자, 3년 동안 갚으랍니다. 3년 동안 갚으려면 매달 한 200씩 갚아야 되죠. 부담스러워, 부담 안 들어요? 부담스럽죠. 근데 30년 동안 갚으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 달 한 20만 원 정도 갚으면 되죠? 상환 부담이 가벼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빌리고 싶겠네요. 그러면 부동산 수요는 어떻다고요? 증가하는 겁니다. 60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금융에 관련된 기초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들 중 틀린 것은 자, 잔금 비율 할 때는 항상 원금에 대해서 원금 만 원인데 원금이 만 원이죠? 만 원이죠? 이걸 외초에 빌린 돈을 원금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3천 원을 갚았습니다. 얼마 갚았다고요? 3천 원. 요거를요, 상환액 해주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상환액. 원금 중에 상환액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7천 원 남아있죠? 요거를요, 미상환액 혹은 잔금이다. 혹은 뭐라고요? 잔고라는 표현입니다. 읽어볼게요. 잔금 비율이란 저당 대출액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이다. 이게 미상환된 원금이죠? 그러면 얘는 30% 갚은 거죠? 그럼 0.3을 갚았네요. 소수점으로 하면 얼마 갚았다고요? 얘는 얼마 남았어요? 0.7이 남은 거죠? 맞지 않아요? 30%, 7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저당 상수에 대출 원금을 곱하게 되면 매년 또는 매월 갚아야 될 상환액을 계산할 수 있죠?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상환 조견표라는 것은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서 매달 원금은 얼마 갚고 이자는 얼마 갚으라 이렇게 해서 표를 작성해 줄 수 있죠? 이걸 상환 조견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상환 조견표. 그래서 상환 조견표를 통하여 저당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4번에 일반적으로 융자 기간이 길고 융자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기간의 위험도는 낮은 게 아니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도 위험이 커지면 높은 이자를 적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근데 볼게요. 융자 기간이 자 3년 동안 갚으라는 경우가 있고 30년 동안 갚아라. 그러면 30년 동안에는 이 사람이 담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고 회사도 잘릴 수 있는 거죠.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자 볼게요.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1천만 원만 빌려달랍니다. 그러면 요거를 나중에 담보 가치가 하락한다 해서 1천만 원을 회수를 못하진 않겠죠. 맞죠? 근데 9천만 원을 빌려달랍니다. 그럼 나중에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융자기간이 길고 융자비율이 높을수록 대출기간의 위험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상환비율은 1에서 잔금비율을 뺀 거 있죠? 자, 어디 갔어요? 상환비율은 1에서 0.7 뺀 게 이거죠? 1에서 0.3 빼면 요거죠. 그러니까 1 빼기 자 1에서 잔금 비율을 차감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상환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61번 볼게요.
다음 부동산 금융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부동산 금융은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크게 나누며 이 중에서 토지금융이 부동산 금융의 중심을 이룬다. 틀렸습니다. 주택금융이 부동산 금융의 중심을 이룬다. 우리 주변에서 아파트 같은 거 구입한 사람들 상당 부분은 은행에서 돈 빌려요 안 빌려? 빌리죠. 제1금융권에서만 대출 규모가 담보 대출 규모가 700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들은 자기 돈 가지고 아파트 지어요? 다 빌려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된 금융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합니다. 자, 2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대출 초기에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건 맞는 겁니다. 잠시 후 할 겁니다. 잠시 후에. 3번에 동일한 조건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융자비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융자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은행이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돈 많이 빌려준다면 아파트 살 사람도 많아지는 겁니다. 부동산 수요는 증가한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 수요를 지원해주는 금융 분야를요, 주택 개발 금융이 아니라 주택 소비 금융이라는 겁니다.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한테 돈 빌려준 걸요, 주택소비금융이다. 아겠죠? 그다음에 부동산금융에서는 변동이자를 적용하는 용자는 차입자를 인플레이용으로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자를. 자, 변동이자를 적용하게 되면 대출자를 인플레이용으로 보호해줍니다. 아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간단한 상식을 알아봤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는 겁니다. 자, 맨 먼저 대출 가능 금액은 과거에는 LTV 위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뭐란다고요? LTV다. 이거는 loan to value 해갖고, 영어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loan이 뭐예요, loan? 대출액입니다. to는 뭐뭐 대비, value는 가치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대비, 부동산 뭐라고요?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뭐라고요? LTV다. 그 과거에는 요거 위주로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최대 60%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요? 6천만 원이죠. 뭐 6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6천만 원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겠죠? 6천만 원. 그러면 LTV를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더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0%까지 빌려주겠다. 그 얘기는 80%까지 빌려주겠다는 얘기는 1억짜리 구입하는데 얼마까지라고요? 8천만 원까지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과거에는 주로 이제 LTV, 담보가치 위주로 돈을 빌려줬는데, IMF가 터지면서, 자, 이 주택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죠? 폭락했죠? 그러면서, 그래도 회사를 잘 다니면 상관없는데, 자, 그 구조조정이다. 이런 미명하에 사람만 잘라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노숙자도 속출하고, 그 다음에 실업자도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아무래도 그 돈을 못 갚아서 법원에 나와 있는 경매 부동산이 수두룩했다는 얘기죠? 금융시한 자체가 교란이 나타났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사람의 소득도 좀 보고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지들이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이걸 DTI라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DTI. 이걸 debt 해갖고, 매기 돈을 빌렸을 때, 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당해 주택이라 할게요. 당해 주택에서 매기 갚을 원리금 상환액이죠. 요거를요,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당 지불액. 아, 돈 빌렸으면 매년 갚을 돈이죠. 이걸요, debt. 매년 갚는 돈에는 이자도 포함돼요? 포함이 안 돼요? 포함되는 겁니다. 이자 포함해서 이거 뭐라고요? 뎁. 투는 뭐뭐 대비. 아이는요, 인컴. 인컴은 소득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연간 소득으로 따집니다. 연간 소득 대비 당해 대출에 대해서, 당해 담보 대출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뭐라고요? DTI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DTI.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3천만 원 벌고 있답니다. 얼마 벌고 있다고요? 3천만 원 버는데 DTI를 40%까지 적용하겠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라고요? 3, 40에서 1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까지라고요? 1200만 원이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이게 넘어가면 안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많은 자들은 못 갚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라고요?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답니다. 은행하고 대출 기간 길게 하는 거 니들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까지라고요?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까지만 빌려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DTI를 완화시키겠다 그러면 60%를 하겠다 그 얘기는 3,6,18에서 얼마라고요? 1800만 원이 안 되는 자까지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대출 규모 늘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다시 DTI를 40%까지 적용하겠다 그러면 3,4,12에서 얼마라고요?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까지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 1200만 원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당 상수가 주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당 상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가정합니다. 그러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 포함 되죠? 그러니까 요걸 계산할 때는 대출액에다 뭘 곱하라고요? 대출액에 저당 상수를 곱하죠? 그럼 예를 들어 저당 상수 0.1이다. 그러면 여기다 요 곱한 게 이거죠? 여기다 요 곱한 게 이거죠? 그럼 얘는 요걸로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얼마 돼요? 자, 1억 2천만 원이죠? 1억 2천만 원이 1200만 원을 충족하는 최대의 대출액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 대출액과 이런 식으로 계산한 대출액 있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어떤 금액이라고요?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무슨 얘기 하겠나요? 헷갈려요? 자, 이 사람이 요걸로 담보대출로 인해서 나가는 돈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을 담보 잡고서 돈 빌린 것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고 상가를 담보 잡고 빌리는 것도 있겠죠? 신용대출 받은 것도 있겠죠? 사업자금 대출 받은 것도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 외에 나머지 부채로 인해서 나가는 돈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래서 기타 부채가 있다면 기타 부채에 대해서 나가는 이자 있죠? 요건 여기다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아시죠?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0점이다. 자, DTI를 얼마 적용하겠다고요? 40% 적용하는데 이미 600만 원 나가는 게 있답니다. 기타 부채로 얼마 나가는 게 있다고요? 600 나가는 게 있다. 그러면 3, 4, 12에서 이 분자가 얼마가 돼요? 1200만 원 돼야 되죠? 근데 이미 600만 원 나가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600만 원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곱한 게 이거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요거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돼? 6천만 원 됩니다. 알겠죠? 요거랑 요거랑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 하겠나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집어넣으라고요?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다음과 같은 62번 볼게요. 다음 같은 조건일 때 금융당국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 DTI를 40%에서 62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DTI를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면 이전보다 주택담보대출에 가는 금액은 얼마나 증가하냐? 그럼 지금은 40%라고 했죠? 현재는 몇 퍼센트라고요? 40%. 자, 근데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대출 승인 기준으로는 LTV는 몇 퍼센트 가냐고요? 40%를 적용하겠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DTI는, 아이고, 그 밑에 볼게. 주택의 담보 평가 가격은 얼마라고요? 9억. 9억이 돼 있죠? 이거 얼마라고요? 9억. 자, 그 다음에 차입자의 연간 소득은 얼마예요? 6천만. 이거 그냥 헷갈리니까. 거기하고 똑같이 9억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차입자의 연간 소득은 얼마라고요?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당 상수는 0.1로 돼 있죠. 0.1 다 됐네요. 자, 그리고 기타 부채 이자가 나가는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얘기 없으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 4,936에서 얼마라고요? 3억 6천만 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DTI를 충족하는 분자가 얼마가 되냐면 4,624에서 얼마라고요?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 맞죠? 얘는 있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면 여기다 요 곱한 게 이거죠? 맞죠?
그럼 얘, 그 얘는 얘를 요걸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2억 4천만 원 됩니다. 얼마라고요? 2억 4천만 원.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억 4, 둘 중에 작은 금액 2억 4천이죠? 2억 4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만약에 DTI를 50%를 적용한다면, 얼마 적용한다고요? 얘를 50%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똑같지, 얘는? 그러면, 5, 6, 30에서 이거 얼마라고요? 3억이 돼야겠어. 3천만 원이죠? 네. 3천만 원. 그러면, 자, 여기다 요급한 게 이거죠? 3억을 0.1로 나누니까 얘는 얼마라고요? 3억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이 3억이죠? 네. 어, 그 다음, 그러니까 50%를 적용하면 3억을 빌려주겠답니다. 얼마라고요? 3억. 그러면 추가로 더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6천만 원 더 빌려줄 수 있네요. 얼마라고요? 6천만 원. 추가로 더. 할 수 있나요? 자, 다시 해요. 아, 하나만 계산해도 되는데 두 개씩이나 하니까 헷갈릴 겁니다. 헷갈려요? 와, 여기는 어디, 다른 데는 막 또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제발 좀 한 번만 하라고 그러네요. 아유, 뭐. 어, 자꾸 하니까 짜증난다고 좀 한 번만 합니다. 그죠? 예? 네? 이거 다 알아요? 어, 다 아는 거. 어, 다 아시는구나. 연습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